네, 선배님들, 도시락 사러 나왔는데, 너무 더워서, 커피 한 잔 마시고, 도시락 사러 들어갈게요. 날씨가 또 좀 시원해지나 싶더니, 또 덥네요. 18월달까지는 어쩔 수 없나 봐. 보스. 이제 살겠네. 네, 여기 호토모토라는 가게에 왔거든요. 이 가게는 일본에서 이 벤또 전문점 중에서는 점포수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. 한국의 그 한솥 도시락 있잖아요.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마 한솥이 한국에서도 점포수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오늘 일본 군민 도시락집인 호토모토에서 도시락 좀 사보도록 할게요. 네, 언제나 그렇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. 네,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데 하늘은 엄청 예쁘네요.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거든요. 벌써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있네요.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음료수라든지 샐러드 이렇게 반찬이 있거든요. 네, 기본적으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주문해 가지고 시켜요. 그럼 바로 주방에서 만들어 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슈퍼랑 편의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퀄리티가 더 좋고 더 따뜻한 도시락을 먹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. 후츠노 노리뱅도 소시테 돈지를 뭐 주문했어요. 참고로 저 도시락 두 개 시켰는데 얼마 만에 나오는지 한번 시간 재 볼게요. 근데 여기 도시락은 좋은 게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하면 그때그때 만들어 주니까 맛도 맛있고 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따뜻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도모. 나왔는데요. 말도 안 되게 빨리 나오는데요. 한 2분? 네, 바로 나오네요. 그럼 바로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선배님들 사가지고 왔어요. 이제 뜯어볼까요? 일단은 도시락 두 개랑 국 하나 샀거든요. 뭐 있는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죠. 꽤 괜찮은데? 네, 먼저 보여드릴 거는 노리벤또라는 건데요. 이거는 뭐 슈퍼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어딜 가나 있는 기본 벤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. 이게 360엔이에요. 아마 여기 호토모토에서 파는 도시락 중에서는 이게 제일 저렴할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도시락이고, 네, 이제 두 번째 도시락은 이번에 8월 달에 새로 출시한 상품인 것 같은데 비그 치킨 카츠 벤또. 이게 550엔이거든요. 양치고는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체질이라 돈지로 시켰어요. 먼저 군민 벤또라고도 할 수 있는 노리뱅. 노리벤또를 줄여가지고 노리뱅이라고도 하거든요. 아까 주문할 때 먼저 그 종업원이 물어보던 게 소스랑 간장 맛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할지 물어봐가지고 저는 이 소스로 했거든요. 뿌려보도록 하죠. 그래도 제일 싼 벤또인데 소스까지 고를 수 있는 건 좀 착한 것 같아요. 소스 뿌려볼까요? 노리뱅은 진짜 그냥 일반적인 도시락이라 제일 노멀한 기본적인 도시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놀이가 김이거든요.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 도시락 밑에 김이 깔려져 있어요. 보통 이 놀이뱅에는 이렇게 오목이 튀긴 게 있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생선 있고 이 두 개는 꼭 있는 것 같아요. 놀이뱅에 아마 재료가 싸서 그런 것 같아. 이타다키마스. 먹어볼게요. 그냥 또 오뎅 튀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걸 밥 먹어볼게요.
밥이 확실히 그 편의점에서 파는 벤또보다는 굉장히 찰지거든요. 바로 그때그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니까 확실히 밥은 그 편의점이랑 슈퍼에서 파는 밥보다는 맛있어요. 그리고 보시면 김 안을 이렇게 들치면은 이렇게 반찬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짭조름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무 같고 김피라고 봐. 예. 네, 다음에는 생선 튀긴 거. 항상 느끼는 건데 이런 튀긴 것들은 튀김옷이 그렇게 안 두꺼워서 맛있는 것 같아요. 예, 보시면 이렇게 생선 예, 잘 들어있거든요. 그리고 돈지루거든요. 네,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나 볼까요? 네, 고기, 돼지고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당근, 그래서 무도 있고. 예. 개인적으로 미소지루보다는 이렇게 돈지루를 좋아하거든요. 뭔가 좀 영양가가 확실히 그래도 있으니까 돈지루가 좀 먹은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? 이게 130엔이면 싼 것 같은데. 맛있다. 네, 두 번째 도시락 까보도록 할게요. 근데 바로 만들어줘서 네, 따로 전자레인지에 안 돌려도 될 정도로 따뜻따뜻해서 정말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치킨 카츠 있고요, 캐베츠, 쇼가. 근데 다른 반찬은 없네요. 근데 이게 좀 다른 데보다 치킨 카츠 양이 크긴 큰 것 같아요. 네, 먹어볼게요. 맛있어. 와, 밥은 왜 틀릴까요? 여기에 있는 밥이 더 찰지고 더 맛있다. 오늘 그 호떤모토 가기 전에 조사를 좀 했거든요. 점포수가 제일 많은 도시락집이 여기 호떤모토인데 2022년 1월 기준으로 일본 전국에 2,457 점포가 있다고 해요. 근데 이게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뭐 요식업 체인점 중에서도 2위거든요. 제일 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맥도날드. 맥도날드가 2,934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대요. 세 번째가 우에네, 일본의 맥도날드라고도 불려지는 가게 이 모스버거가 1,252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대요. 참고로 4위는 KFC거든요. 그리고 5위가 이건 또 우에네, 도미노 피자가 5위. 그렇기 때문에 벤또 가게뿐만 아니라 일본 요식업 그런 체인점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벤또집은 솔직히 자주 가진 않는데 슈퍼랑 편의점보다 조금 확실히 맛있긴 하니까 그런 거 좀 먹다 질릴 때는 이렇게 가끔 도시락 전문점 가서 사다 먹고는 하거든요. 근데 약간 편의점이랑 슈퍼보다는 퀄리티가 높고 이 가게에서 먹는 퀄리티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? 그래서 약간 그 중간 퀄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밥이 맛있다. 선배들 반반 이제 남았거든요. 남은 거는 저녁에 먹도록 할게요. 오늘은 일본 국민 벤또집 호토모토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또 이렇게 일본 국민 뭐 식당 같은 게 있으면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 가끔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선배들 들어가세요. Thank you.